주교님과 이주민들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현장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보죠. 보시죠. 크리스마스 아침, 대전 가톨릭대학교. 조용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아야 할 이곳에 대체 무슨 이유인지 발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강당 입성. 드디어 찾았다. 밝은 조명 아래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는 이들. 그리고 무대 아래서 발견된 유흥식 주교. 공연 참가자들보다 더 신명난 춤 사이를 선보인다. 또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어려운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계 가난한 이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주에서 가장 어려운 이주민들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나라별 장기 자랑. 이 순간만큼은 고된 타국 사례를 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끽한다. 정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그 전통과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더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더 조화롭게 만들어준 아름다움이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더 높게 우리나라에서 또 나라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잔기자랑이 끝나고 드디어 유흥식 주교가 집전하는 크리스마스 미사가 시작됐다. 신앙을 간직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이역말리에 와 있는 터라 하느님을 쉽게 찾지 못했던 이들. And we humbly pray the taking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Christ. 그들 중에서도 오늘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한 이주민은 약 350여 명. 2017년 유흥식 주교의 크리스마스는 오롯이 이들을 위해 봉헌됐다. 혹시나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축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형제고 자매고 이런 생각에서 이런 미사를 했는데 아주 잔치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사 후 시작된 진짜 잔치. 유흥식 주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시간이다. 한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나이나 성별, 출신 국가 따위는 어느새 별것 아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은 금세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주교님은요, 사람 차별 없이 스스로의 사람들까지 생각하시는 마음이 참 넓으시고 친구, 뭐 친한 사람분들 그런 것보다 또 진짜 좋아하고요. 아, 마음이 잘 통화했거든요. 식사 후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 참가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각자의 소망을 풀어놓으면 유흥식 주교가 곧장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선물 증정 시간.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I'm very happy because they select me one who like receive the son. Just now I receive the notebook from the Bishop of Daejeon, Bishop Lazaro. I'm very very happy. I'm very thanks for God. Thanks for the Korean people. Thanks all of who pray for me of my life. 도저히 희망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서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목적으로 오는데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가족처럼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 근본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유흥식 주교. 앞으로도 항상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든 힘들 때 다가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남아있어 주길 기대해본다.